23만 7,7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PNC테크입니다. PNC테크는 동사는 전력계통의 배전 분야에서 정전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디지털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전력 IT 전문기업임. 동사의 기술로 개발된 제품들 중 배전자동화 단말장치 2005년, 2016년 12월 말와 디지털 보호계전기 2009년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차세대 세계인류상품으로 지정되었음. 동사는 전력기기 제품 이외의 스캐더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여 관련 소프트웨어 3건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등록하였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9년 3월에 설립되어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장치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임. 대시 주로 배전 자동화 단말장치를 생산하고 있으며 내수 시장에서는 세니온, 사이몬, 인텍 전기전자 등과 경쟁하고 있음. 대시 한전 KDN을 통해 주력 제품인 배전 자동화 단말장치를 한국전력에 납품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과 지속적인 제품 업그레이드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재무 대시 디지털 보호계전기, 전자식 전력량계 등의 수주 부진에도 주력인 배전 자동화 단말장치의 공급 증가로 인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확대. 대시 유원가 구조 개선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금융자산 평가 관련 기타 수지 저하되며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 대시 국내 경기 둔화 지속과 주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 감소, 한국전력의 발주 물량 축소 등으로 주요 제품의 수요가 둔화되며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9월 7일 기준 장마감 PNC테크의 시가총액은 36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PNC테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83위입니다. PNC테크의 상장 주식수는 649만 6,600주입니다. PNC테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PNC테크의 퍼은 9.7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8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3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5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7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69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1배, 189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번지억 원, 20억 원, 2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2번지억 원, 34억 원, 29억 원입니다. PNC테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3번지 12%이고 유보율은 2052.8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48.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5.08-0.5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6.36이며 전일 대비해서 11.59-1.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NC테크의 2023년 9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5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620원보다 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6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PNC테크는 거래량 4만 38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2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